Times. 네, 팬더 커스텀 샵 중에 빠진 연도가 있는 것도 알겠지만 안 한 기타도 있네요.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저희도 몰라요.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현재 버즈비 TV 구독자 수가 4.92만 명 정도. 93만 명? 4.92만 명? 조금 있으면 5만 명 되는데. 네, 드디어 정말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참 보기 힘든 숫자네요. 우리는 이렇게 지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 구독을 하고 보는 게 아닌 채널인데다가 뭐 그때그때 필요한 거 있으면은 찾아서 보고 말고 예. 그러니까 발췌독을 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잘 안 내는 것도 있고 구독을 또 안 하는 이유가 저도 구독을 좀 말리는 이유가 한번 보기 시작하면 너무 알고리즘이 버즈비로 도배가 돼가지고 그렇겠군요. 유튜브를 켜면 다 버즈비 영상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지저분하게 하는 거의 주범 같은 채널로 저희가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예. 일단 구독을 해놓으면은 하루에 영상이 뭐 두세 개씩 뜨니까 예. 그 제가 뭐 이펙트 하나 소리가 궁금해서 하나 찾았더니 도배가 되더만요. 바로 도배돼요. 네. 우리 그냥 옛날 거 있잖아요. 보스 거 슈퍼 오버드라이브. 네. 그거 하나 찾아가 하나 보면은 두 번째 나와 있었거든요. 맞아요. 빨간 트레이닝복 입고 이렇게 나와서 별것도 아니잖아요. 소리 그냥 오버드라이브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에 켰더니 바로 버즈비 쫘자자자자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 네. 근데 저도 요새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리뷰 봤는데 네. 그거 실제로는 어때라고 하면 그 리뷰에서 본 것 이상은 나도 몰라. 저도 리뷰 보고 악기 스펙이나 느낌을 리뷰 보고 다시 복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리뷰를 보면 애초에 그 리뷰를 한 그 기억 자체가 아예 안 납니다. 아예. 내가 있는데 뭔 악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나와 나 사이에 괴리가 있잖아요. 예. 이게 난가 내가 저런 악기를 저런 했었었네요. 말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이 이제 9,700개가 됐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5만 명과 영상 만 개가 됩니다. 저희가 늘 얘기했던 영상 하나당 구독자 5명 진짜, 진짜 최악의 효율의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이건 전 세계에 채널에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 러닝 타임과 퀄리티 이상의 영상이 만 개가 올라간 채널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그럴까요? 진짜 대단한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 AI가 말리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제 그만 좀 해라.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업로드를 안 시켜준다거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안 한 악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두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9,700개의 영상 중에서도 안 한 악기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안 다루는 브랜드면 뭐 당연히 그런갑다 하겠는데 팬더 깁슨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안 한 게 있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재즈마스터 커스텀 샵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미패 맥패는 정말 많이 했지만 다 했는데 이것만 알죠. 네, 재즈마스터 커스텀샵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약간 아무리 영상이 만 개에 가까이 돼도 역시나 안 한 건 있다. 무궁무진하다. 악기의 세계는 세상은 넓고 그렇습니다. 악기도 엄청 많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나오면 이전에 했던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예전에 재즈마스터 커스텀샵 한 적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전에 했던 커스텀샵 좀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는데요? 없을 리가 있나 이러면서 찾다가 정말 없었다는 걸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은근히 처음 보는 거긴 처음 보는 거예요. 브릿지도 요 브릿지가 이게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걸 렉탐에서 먼저 했어요. 렉탐이 먼저 올라갈지 기탐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렉탐에서 이제 언젠가 다 올라가겠죠. 재즈마스터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근데 이 브릿지가 이제 RSD 브릿지라는 건데 저게 은총 씨랑 이번에 시연을 하면서도 굉장히 신기해서 와 이거는 무슨 텔레처럼 세 개도 아니고 두 개야 막 이랬는데 이거 되게 원시적인 거 아니야 이랬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제 뭐 그렇더라고요. 그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노 버즈 모어 톤 그리고 인토네이터블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빈티지 스타일보다 훨씬 튜닝 안정성이 좋다는 건 알았어요. 네, 그렇죠. 인토네이션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 톤도 더 잘 뽑아주고 예. 버징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브라스 세들이라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공명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잡히지도 않은데 그게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보고 나서 그게 돼야 되는 가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따로 브릿지를 사도 500달러가 넘습니다. 네.
브릿지 값만 한 70만 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타 값에서 10%가 브릿지예요. 상당히 이 브릿지의 비중이 큽니다. RSD 브릿지. 그래서 저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CZ568800 모델이고요. 네, 가격 771만 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103.5cm, 무게는 3.66kg, 두께는 41+2mm, 12프레트 뚫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전이맨 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아주 멋있어요. 리프트 소 메이플 렉 62년 스타일 C백 쉐입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튜너가 올라가 있습니다. 본너 42mm,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요. 지판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미디엄 점보 6150 프렛에 커스텀샵 핸드워드 재즈마스터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3 포지션이고요. 컨트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사면 $500가 넘는 RSD 재즈마스터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리듬 서킷이고요. 네. 이게 볼륨이고 이게 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리듬 서킷이에요. 리드 서킷으로 내리면 아, 그냥 일반적인 기타로 이렇게 됩니다. 이 브릿지가 이걸에서 이 하이프렛에서 칠 때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 브릿지가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참 안정성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참 파워가 상승했는데. 네, 명료한 네. 느낌이 드네요. 네. 자, 디피커로 진짜 재즈 마스터 같은 소리가 진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멋집니다. 네, 리듬 서킷에다 마샬. 그것도 쟁글쟁글하네. 마샬에다 넣고도 치니까 훨씬 뭔가 티가 더 많이 나네요. 자, 지금 기타 모드. 스트레텔레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미들의 뭔가 그 꺼끌꺼끌 자글자글한 느낌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네, 맞아요. 네, 스트레시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입니다. 네, 듀얼리스트고요.
아유 좋습니다. 아유 좋다. 레드라? 매력적인 좋은데 소리네요. 매력적인 소리입니다. 네. 이게 솔직히 브릿지가 다 하는 것 같아. 자, 이거 코러스 한번 넣어볼게요. 야. 멋지다. 멋진데? 네. 이게 약간 스트레텔레이즈 지겨운 분들한테 지겨지신 분들한테는 와 진짜 너무 좋은 탈출구가 될 것 같네요. 마살게이. 시원시원합니다. 오, 좋다. 멋집니다. 네, 바로 사운드 모니터 약간 재즈 마스터로 독특한 거니까 되게 재밌네요. 이런 걸 해야 되겠는데? 재즈는 재즈는 재즈 말고. 재즈 말고. 근데 웃긴 거는 약간 그 뭐 애시드 재즈라고 예. 뭐 우기면서 우기면서 재즈록이라거나 예. 살짝 뭐 어떻게든 양념처럼 쓸 수는 있지만 약간 스탠다드 재즈에는 확실히 안 어울리긴 하죠. 네. 네, 재즈 말고 모든 걸 마스터할 수 있다는 네. 재즈 마스터 같이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브릿지가 다 했다. 브릿지가 다 했다. 네.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이 RSD가 이 커스텀 샵의 그 차별점을 확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전에 그냥 스탠다드 재즈 마스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여기다 놓고 리듬 소켓에다 놓고 그냥 쟁글쟁글하게 리듬이나 쳤으면 세컨 기타리스트가 딱 이거 치면 뭐 앙상블을 안 흐트리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브릿지를 바꾸니까 이 하이드에서 치기가 너무 편해. 아 좋아요. 네. 저는 그 스트랫이랑 네. 텔레랑 쓰시다가 이제 재즈마스터로 뭐 이제 재즈마스터 재규어를 들으시면은 그래서 쟤네를 쓰는 이유가 뭐야? 약간 뭐야? 이런 네.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굳이 팬도 많은데 어, 그걸 왜 그냥... 굳이 그렇게 하나? 그 약간 그 질감적으로 스트랫과 좀 다른 느낌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약간 짜글짜글한 미들, 탱글탱글한 하이. 예, 네. 네, 맞아요. 이런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짜글짜글한 미들, 탱글탱글한 하이. 짜미탱하. 짜미탱하. 네, 이렇게 멋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그거 없나? 짜미탱하? 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사용 빈도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어, 그건 이제 뭐, 그렇죠. 선생님 네, 같은 네. 경우에는 확실히 떨어지고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사운드 자체는 되게 특이하고 좋아요. 맞아요. 메인으로 쓰기 부족하다기보다 너무 개성이 네, 강하죠. 강하죠.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그런 노래만 한다 그러면 이거 1번 타자겠지만 아 그러네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좀 독특한 밴드에서 네. 1번 타자로 많이 쓰죠. 네. 사운드 주기가 진짜 애매하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항목이 같은 항목이 하나도 없는데 동점이에요. 선생님 사운드 34, 네.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으로 총점 79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로 총점은 79점입니다. 사운드는 선생님이 하나가 낮고 저는 그래요. 사운드는 되게 좋은데 가성비가 왜 11이냐 하면은 이 가격을 주고 사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확실히 네 아무래도 아까운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편의성은 생각보다 좋게 나온 게 이게 조작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리듬 서킷, 리드 서킷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79점 좋은 점수가 나왔네요. 역시 아무래도 재즈마스터나 재규어가 80점 위로 받기에는 조금 세계관이 살짝 좁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거의 그 턱 밑까지 갔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심지어 923만 6천원짜리 재규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클로젯 디럭스 클로젯 클래식이라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하.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재규어로 오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이겠죠? 이렇게 비싼 커스텀샵 재규어가 있었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